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보안 프로젝트 뉴스룸에서는 이 보안 뉴스에서 나온 주말판 워드프레스 사이트 운영자들을 위한 보안 팁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읽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용어를 좀더더 쉽게, 그 다음에 공격자들이 왜 워드프레스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지 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CMS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독보적일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워드프레스가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그 다음에 이제 테마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또 사용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많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호스팅 업체에서 아예 워드프레스 플랫폼을 설치를 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워드프레스는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모든 사용자들이 다 보안에 신경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웹 호스팅 업체에서 워드프레스를 설치해서 이거 한번 우리 홈페이지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했던 그런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보안을 제대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위협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크게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보안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협 모델링을 이제 개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협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서비스를 회사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이제 이 사이트에서 보호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고객 정보가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어떤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 위협될 수 있는 것들,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위험 모델을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이해킹 이제 프로세스 중에서 웹 모이해킹을 하던 시스템 모이해킹을 하던 이웹그 모이해킹 프로세스에서는 항상 이제 위험 모델링을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취약점들을 이거 분석할 것인지, 어떤 것을 이제 시스템들을 침투를 해서 개인정보까지 탈취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 위험 모델링을 개발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보호할 건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업데이트하고 패치입니다. 이 업데이트하고 패치 같은 경우는 예전 버전, 정말로 한 2, 3년 정도에 나왔던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사용자들이 플러그인도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코어 자체, 그 엔진 자체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여러분들이 설치만 해주시면은 그 안에서 바로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만약 설치하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게 워드프레스다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은 이스플로이트 DB 쪽에서 저희가 어떤 공격 코드들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워드프레스 검색을 했더니 바로 이러한 취약점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공격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만, 현재 2021년 1월 달에만 하더라도 벌써 업데이트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에서 한 플러그인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 다양한 플러그인 쪽에서 지금 현재 여러 버전에서 계속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아니면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뭐 SQL 인젝션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인증과 관련 인증 처리 미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도 많이 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에킹을 만약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저는 항상 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취약점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것도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워드프레스를 이렇게 침투를 할 때, 모이에킹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W스캔입니다. 워드프레스 스캔이라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뭐 CMS 맵 같은 경우나 뭐 CMS 스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리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어차피 이게 자동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워드프레스가 어떤 버전을 사용하는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취약한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취약한 버전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격 코드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공격 코드들이 나오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거의 바로 이제 공격을 해요. 정말로 빠르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빠르게 공격한다는 것은 공격 코드가 이제 나오면은 트위터나 그런 데서 이게 공개가 되거든요. 이런 공격 코드가 나왔다. 우리 보안 패치를 해야 한다. 보안 담당자들은 그런 것을 알려주지만은 공격자 입장에선 그런 정보를 보고, 공격 코드가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에서 검색을 해서 이거하고, 동일한 이 공격 코드가 적용될 그런 버전을 빨리 찾아가지고 공격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악성 코더들이나 이제 랜섬웨어 많이 배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자들은요, 이 웹사이트를 먼저 이제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워드프레스죠.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설치되어 있는 환경을 이제 공략을 합니다.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하고 난 뒤에 플러그인 취약점이나 아니면 테마 취약점, 그런 여러 가지 코어 취약점으로 공격을 해서 이 워드프레스를 장악을 해요. 장악을 합니다. 이렇게요. 장악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장악을 하든지 아니면 시스템의 이제 내부에 벌써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그 배포할 그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사이트를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나 그런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파일들을 이제 교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이 사이트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악성 코드로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자동으로 이 파일들이 설치되는 그런 스크립트 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워드프레스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 사이트에 이제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악성 코드에 이제 감염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악성 코드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안이 안돼 버리면은, 그리고 아까 웹 호스팅에서 벌써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안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가 계속 현재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치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안 패치도 잘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 그런 보안 담당자뿐만 아니고 일반 사용자들도 자신이 홈페이지를 워드프레스로 구축을 했으면은 꾸준히 보안 활동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욱더 위협하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사례들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전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나 그런 것들이 취약점들이 이미 많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미 공격 코드들은 많이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든 그 중요한 계정 정보들, 특히 이제 관리자 페이지죠. 워드프레스는 설치를 하면요, 관리자 페이지가 WP admin이라는 그 URL 주소에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경로들이 어느 정도는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자의 계정들을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만들었던 영상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WP 스캔을 이용해서 우리가 취약점 진단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WP 스캔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관리자 페이지가 있을 만한 것들, 이게
그 워드프레스 사이트에서 이제까지 작성한 사용자들을 검색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파일을 이용해서 그 관리, 그 계정의 패스워드까지 이제 알아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BOB, 밥이죠. 예, 밥이라는 유저네임이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다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우리가 워드프레스의 테마가 뭐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버전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 그 다음 플러그인들이 어떤 것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패스워드, 관련된 패스워드를 계속적으로 입력을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전 파일로 이제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사전 파일 같은 경우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다음에 현재 워드프레스 현재 홈페이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격했을 때 앞에 방어벽이 없으면, 차단되는 게 없으면 공격들이 거의 다 성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스워드가 현재 확인이 됐고요. 이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 이게 관리자 권한이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어떠한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뭐 어떤 웹쉘이나 아니면은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추가적인 공격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3번과 4번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이드도 참고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 우리가 설계 단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워드프레스를 도입을 하고 이게 어떤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사용자들한테 어떤 권한들을 줄 것인지 다 설계를 할거 아니에요. 그 설계 단계에서도 이제 오픈을, 이것을 어느 정도 다 만들고 난 뒤에 오픈을 하기 전에 정말 보안상 우리가 이런 취약한 그런 플러그인 같은 경우나 일반적인 그런 안에 있는 기능 추가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안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 실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WP 스캔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자동 분석 스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대상으로 또 모이해킹 같은 거는 웹해킹하고 이제 동일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약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미리 이제 보안적인 위협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죠. 취약점들을 찾아내서 패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픈을 해야 한다. 오픈된 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안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사이트의 보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후에는 요거를 한번 제가 워드프레스 보안을 하기 위해서 보안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방어벽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디도스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그런 것들이 플러그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러그인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